I didn't mean to hurt you. You're really pretty and funny and smart. I'm just not relationship material. 안녕, 뽀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패딩 대전. 제가 무신사에서 최대한 많이 보이는 걸로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법한 브랜드에 컨택을 해서 패딩들을 많이 지원을 받아왔어요. 사실 온라인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이 숏패딩이 저 숏패딩이랑 비슷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은 실제로 이 패딩들을 입어보면서 느꼈던 점이랑 여러 가지 다 장단점들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쇼핑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 브랜드는 코드그라피입니다. 무신사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브랜드죠. 여기 브랜드 패딩은 무조건 내가 컨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코드그라피에서 총 3개의 패딩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코드그라피 패딩들 앞에 보니까 여러 영어들이 붙어있는데 그게 그 깃털 브랜드 이름이더라고요. 스톤 아일랜드, 파타고니아, 뭐 CP 컴퍼니 요런 팰라스 등등 여러 스트릿 브랜드가 쓰고 있는 깃털이더라고요. 그 깃털의 주인공 바로 요 롱 패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롱 패딩도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롱 패딩은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롱 패딩은 안 가져올 것 같아요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동안. 근데 롱 패딩이랑 돗바 혹시 아시나요? 우리 뽀송이들이 대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교를 가면 돗바 라고 해서 위에 그냥 휘뚤마뚤 입는 겨울용 화장 같은 게 있어요. 그 형식의 롱패딩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넥 부분이 굉장히 길게 올라오고 무게감이 엄청 있어요. 그만큼 엄청 따뜻하다는 얘기겠죠? 이중으로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입으면 겨울에 춥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오버하는 거야. 이게 진짜 따뜻하거든요. 정말 광이 하나도 안 나는 정말 완벽한 매트한 무광입니다. 코드그라피의 패딩들은 다 투웨이 지퍼더라고요. 이름부터 몬스터팩하잖아요. 이런 헤비 아우터들은 안에 가볍게 입고 위 하나 툭 걸쳐주는 느낌으로 정말 유용하게 쓰이겠죠? 롱패딩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롱패딩부터 설명을 해드렸고요. 숏패딩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코드그라피의 숏패딩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메인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후드가 달려있는 제품이고 하나는 안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후드가 달려있는 패딩이 왜 끌리냐면 목을 잠갔을 때 뒤에 달린 후드가 그 안에 레이어드 후드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귀엽고 빵빵한 후드의 느낌이 그대로 실루엣으로 잘 살아나는? 그리고 후드 안쪽에도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이 숏패딩들은 프라우덴이라는 깃털 브랜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 깃털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고 뭐 UMLG 테스트 이런 거 다 거친 그런 깃털이라고 해요. 뭐 고급 깃털이라는 뜻이겠죠? 포켓도 보시면 투웨이예요. 위에로도 넣을 수 있고 옆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보통 위로만 뚫려있는 패딩들은 위로 손을 넣기가 살짝 불편해요 사실. 보통 우리는 주머니를 옆으로 넣으니까.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소지품들은 위로 넣어주시고 손을 넣을 때는 옆으로 넣어주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포켓을 가진 제품입니다. 코드그라피가 색상이 워낙에 다양하고 그 무채색 계열들을 너무 잘 뽑아내서 여러분들한테 좀 차이점을 보여드려야겠다. 이 라이트 그레이는 조금 더 웜한 느낌이에요. 요 쿨그레이는 조금 보랏기가 섞인 느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그 오묘한 느낌 차이라서 개인적으로 입기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건 오히려 이 라이트 그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주머니 안쪽 안감이에요. 그러니까 플리스처럼 부들부들한 소재로 안감을 대주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넣자마자 금방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뭔가 사용자의 편의를 너무너무 고려를 해줬다. 감동이다. 안에 충전재의 양을 10% 정도 늘려서 그런지 조금 무게감이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입고 막 너무 무겁다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이는 부피감 그대로의 무게감 정도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패딩은요. 바로 멜팅 픽셀 패딩입니다. 이번에 패딩은 최대한 브랜드 걸로만 들고 오려고 했는데 좀 다양하게 패딩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가져왔어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된 상품이거든요. 이거를 왜 너무너무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사실 경량 패딩을 좋아해요. 빵빵한 패딩보다 경량 패딩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레이어드 쟁이이기 때문이죠. 빵빵한 패딩들은 안에 기껏해야 후드 하나 정도밖에 못 입어요. 근데 이런 얇고 따뜻한
비슷한 경량 패딩들은 안에 무한으로 껴입을 수 있다는 점, 활동성이 좋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작년부터 여러 누빔 패딩을 입은 자로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요 누빔 패딩 제품입니다. 적다운 파카들보다는 가격이 싼 게 당연하죠. 굉장히 박시하고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아방한 느낌을 주면서 안감이 따뜻할 수밖에 없는 안감이에요. 부들부들한 털, 옆에 트임 디테일도 있고 그냥 여러모로 굉장히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누빔 패딩이 어쨌든 아직 생소할 수도 있어요, 숏패딩보다는. 근데 저 장담하는데 올해랑 내년까지 누빔 패딩이 유행을 할 겁니다. 이런 누빔 패딩은 숏패딩이랑 별개로 하나 마련을 해주시면 좋은 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입어주고 레이어드템으로 좋아요. 아메카지나 빈티지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MMLG. 거기서 너무 통통 튀는 예쁜 컬러감의 패딩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블루그레이로 선택을 했거든요. 진짜 그 연두색 보시면 여러분들도 고민 되실 거예요. 그거 한번 겨울에 딱 입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사하고 이 칙칙한 겨울에. 근데 조금 더 저는 활용도를 생각해서 블루그레이를 선택을 해줬답니다. 이게 로고가 자수로 조그맣게 박혀있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 이게. 저는 이런 로고 조그맣게 박혀있는 거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안에가 그냥 까만색이 아니라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겉에 블루그레이에 네이비 배색입니다. 이게 발열 안감이래요. 제가 이 시점에서 다 하나씩 집 밖에 입고 나가보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입고 나가보고 여기에 자막에 달아볼게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다른 브랜드의 패딩보다 단단하다, 고밀도다 라는 느낌이 딱 나요. 안쪽까지 이 차가운 느낌의 원단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목에 닿는 부분은 따뜻한 이런 원단에 대놨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센스 아닌가. 그리고 주머니 부분 보시면 스냅 단추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안 떨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안감, 따뜻한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쩜 요즘 패딩이 하나같이 다 잘 나오는지 선택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오버캐스트라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 저도 이번에 패딩 찾아보면서 처음 발견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패딩에 딱 꽂힌 이유가 이 목 부분에 이 로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목 부분에 로고 새긴 브랜드는 또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통 숏패딩 입을 때 목까지 잠궈 입는 게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목까지 잠궜을 때 이 로고가 너무 예쁘게 보일 것 같아서 바로 이거다. 그리고 색감도 약간 카키 베이지 그런 느낌이라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 뒷부분에도 이렇게 로고가 귀엽게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를 위한 패딩이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에만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 하고 바로 지원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받아보고 더더욱 만족했던 점은 이 색감이랑 여기 무광으로 달린 똑딱이 단추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사람 개개인의 취향이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얘기를 드렸을 때 이 필파워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필파워는 뭐냐면 오리털 이런 다운 소재들을 이렇게 다 꾸겼을 때 다 펼쳐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걸 약간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50 정도의 필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그 필파워가 높을수록 안에 공기 함량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게 진짜 만져보면 제가 지금까지 받은 패딩 중에 제일 뭔가 가볍고 흐물텅흐물텅하다 그래야 되나? 엄청 부드러워요. 이런 나일론 백이 같이 와요. 요 정도 사이즈 안에 패딩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압축시킨 다음에 뭔가 여행 갈 때 싸가기도 편리한 그렇게 패키징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워낙에 오버핏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전 M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제가 이번에 패딩을 시킬 때 너무 과하게 크게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제 취향은 정말 짱 크게 입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조금 입으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M 사이즈 정도로 타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무신사에는 뭔가 남자분들 리뷰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자분들 리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여자 체형에 어떻게 맞는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일꼬르소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보통 패딩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패딩이에요. 그냥 온라인 사이트로 보면 그냥 일반 블랙
숏 패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울트라 오버핏 볼륨 퍼 숏다운 점퍼예요. 뭔가 굉장히 오버하고 울트라하다는 걸 여러 번 강조한 네이밍이죠. 온라인으로 보면 또 모르는 게 소재감이잖아요. 야들야들한 주름이 느껴지는 그 와샤 소재라고 하거든요. 광택을 1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무광택스러운 소재고 정말 빵빵해요. 제가 이번에 받은 패딩 중에서 제일 빵빵해요. 생긴 건 되게 무난하게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볼륨 때문에 좀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 때문에 오버핏이 아니라 볼륨감 때문에 오버핏이더라고요. 완전 박시한 느낌을 내주고 싶을 때는 이 패딩을 찾게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입어볼까 하고 열었는데 여러분 감동 포인트 첫 번째, 이게 무슨 악어 단추라고 하더라고요. 이 일코르소 브랜드의 시그니처래요. 똑딱이 아니에요. 똑딱이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힘 안 줘도 되고 찍찍이는 니트 같은 그런 실들이 붙잖아요. 근데 실 안 붙어. 뭔가 그 벨크로와 똑딱이의 절충안 같은 그런 단추가 달려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열면 또 감동 포인트, 벨보아 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곰돌이 같은 털 보이시나요? 지금 받은 여러 가지 브랜드의 패딩들 중에서도 목 올라오는 부분이 되게 길고 두툼했어요. 딱 봐도 엄청 길죠? 그래서 목을 완전히 목도리한 것처럼 감싸주는 그런 패딩이에요. 주머니에 이 로고가 달려있는 모지인데 이거 자석이었어요, 여러분. 이 패딩 약간 소름 돋지 않아요? 이 패딩이 진짜 디테일 장인이에요. 손은 또 옆으로 넣어야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지퍼 하나 더 있는 게 감동 포인트죠. 근데 오늘 가져온 패딩 중에서는 굉장히 고가 라인에 속하긴 해요. 근데 패딩은 어쨌든 오래오래 두고 입는 거라서 나는 이 정도 돈을 쓸 여력이 있는데? 하면은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조금 특이한 패딩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실 만한 스컬프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번 스컬프터 영상에서 제가 흰색 패딩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스컬프터에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패딩인데 웨스턴 크롭 패딩입니다. 배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나일론, 폴리 그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딱 나고 이 위는 피치면처럼 부들부들한 그 느낌이 나요. 이 배색 느낌이나 색감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따뜻한 느낌 내줄 수 있고 만져보는 나도 따뜻한 느낌 내줄 수 있는 그런 피치면 소재더라고요. 안에 보시면 그 빈티지한 느낌 그대로 살려서 체크 배색이랑 뭐 안주머니랑 배색 이런 거 진짜 색감 천재, 색감 맛집이잖아요, 여기. 진짜 놓치지 않는 게 이 금속 지퍼. 이게 빈티지한 느낌 낼 때는 직방이거든요. 지퍼 끝에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스컬프터의 패딩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동물 학대가 없는 RDS 마크를 획득한 패딩들이고요. 따뜻한데 윤리적이기까지 하면 좋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번 패딩 소개 영상에서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딩들과 다른 점은 바로 크롭 기장이라는 점이잖아요. 허리랑 골반 그 라인까지 딱 끝나는 페미닌한 무드의 제품이에요. 숏 패딩은 뭔가 편안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면 이런 크롭 패딩들은 나 좀 어디 놀러 간다 이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내주는 패딩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뭔가 겨울용 니트 원피스 하나 있으면 이거 하나 딱 걸쳐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괜찮은 니트 원피스 찾고 있거든요. 할인코드도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쇼핑하세요. 나이스 고스트 클럽.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이실 것 같아요. 브랜드 무드에 딱 맞게 범상치 않은 패딩이 나왔더라고요. 약간 타이다이처럼 보이죠? 저는 L 사이즈로 선택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실루엣 예요. 아마 제가 받은 패딩 중에서 좀 제일 품이 큰? 제가 라지를 선택하기도 했거니와 모델분이 피팅 컷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그렇게 입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라지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크게 입어줄 예정입니다. 이게 다른 패딩들이랑 조금 다르게 맨들맨들한 느낌이 아니라 어떤 면 같은, 코튼 같은 직조가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게 나일론 원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카메라로 최대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항상 패딩 이 로고 위치 제가 말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요. 미니멀한 거. 뒷부분에 조그맣게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빵빵하고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품이 크고 여유롭다. 안에 공기가 많이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패딩입니다. 이런 느낌 드는 패딩들이 굉장히 껴입기 좋거든요. 이중으로 잠금 처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지퍼는 하나인데 2A예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려서 배 좀 보이게 여기만 잠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목이 올라오는 디자인에 저는 꼭 이 목 부분 단추가 있어야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목 부분만 잠그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패턴이 들어간 패딩들은 포인트 아이템으로 요만한 게 없거든요. 한겨울에는 안에 아무리 껴입어봤자 겉에 아우터 하나로 덮어지니까 그 아우터가 결국 그 코디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무난한 숏패딩 하나, 경량 패딩 하나, 그리고 이런 포인트템들 하나씩 있으면 정말 든든하게 날 수 있다. 데일리하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릿 브랜드 끝판왕 LMC입니다. 제 사랑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제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아 올겨울 패딩 뭐 입지? 하고 생각하면 진짜 후보군에 당연히 있었던 패딩이에요. 정말 무난하게 무광 숏패딩이거든요. 근데 2A 지퍼 달려있고 미니멀한 로고 달려있고 지퍼 안에 안감도 따뜻한 소재로 되어있고 뭔가 여러가지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이라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패딩들이 조금 한 포인트씩 특별함이 있었다면 나는 정말 매일매일 이 패딩만 입을 거다, 정말 데일리 해야 된다 싶은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는 패딩입니다. 이 제품의 충전재는 310g으로 제가 본 패딩들 중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보온성이 그만큼 좋고 따뜻하게 착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블랙이랑 카모 색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카모 색상이 너무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의 무난한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블랙으로 선택을 했어요. 귀여운 점 하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당연히 소매 부분 밴딩이에요. 이건 보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벨크로로 추가적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벨크로가 LMC라고 써있어요. 저는 이런 조그만 디테일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건 너무 데일리템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뭘 소개하면 좋을까 싶어서 LMC에서 경량 패딩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했지만 경량 패딩 겨울에 정말 숏패딩이랑 별개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좋은 소재예요. 저는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을 해줬고 후드까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LMC 에코 라인으로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에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후드 집업스럽게 입으려고 라이트 그레이로 선택을 해줬어요. 보온성이 좋은 후드 집업이다 생각하고 레이어드할 때 마구마구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레이어드템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가장 작은 사이즈로 시켰어요. S. 집업 같은 거 엄청 크게 입어주면 진짜 후드 집업처럼 연출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연출법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브랜드 제품은 커버넛입니다. 커버넛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가장 메인 아이템 하나 가져왔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패딩들은 정말 한치의 광택도 없는 무광 패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무광 선호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요즘 그렇게 끌리는 게 유광? 반광택? 요런 게 끌리더라고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에요. 사실 앞에 커버넛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팔에도 심심하지 않게 로고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와펜으로 달린 로고들은 다 이제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는 그 고무 느낌 있잖아요. 입체적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안감 되어져 있고요. 커버넛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아까 말했던 그 광택감, 그리고 안에 배색. 이게 너무 차분하고 예쁜 거예요. 그냥 뭔가 기능성 소재로 안감 달려있을 수도 있고 그냥 까만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배색이 굉장히 차분하고 채도 낮은 카키? 신경 쓴 디테일이 느껴지는 제품이고 여기에 RDS라고 써 있어요. 브랜드들이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깃털의 브랜드나 이런 것까지 보고 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패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공부를 하면서 패딩 고를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커버넛의 푸퍼 자켓이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6가지인가 7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 정말 고르기가 어려워서 그냥 블랙으로 갔거든요. 이 중에 버릴 색깔 하나도 없고 이 은은한 광택 때문인지 브라운은 되게 레더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레더 패딩이 요즘 또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에도 여러 코디로 돌려서 입으려고 했거든요.
패딩 안에 항상 후드티만 입으라는 법 있나요? 좀 다양하게 입어줄 수 있으니까 이 패딩 브랜드를 참고해볼 뿐만 아니라 안에 코디도 좀 참고를 해가면서 즐거운 의복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이벤트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더보기란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구독자 이벤트의 발표는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하거든요. 꼭 당첨 날짜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패딩 대전 진짜 많이 소개했다, 그쵸? 다음은 패딩 대전이라기보단 아우터 대전으로 할게요. 뭔가 패딩 하나만 소개하려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다양하게 가져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편집하는 나 자신 화이팅!